양산에 가면 그 베네꼴이란 장소가 있어요. 양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베네꼴이라는 있는데 그 캠핑장이 있어요. 어떤 커플이 여름에 그 캠핑장에 갔대요. 그 캠핑장에 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밤에 갔대요. 밤에 도착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커플 중에 남자가 운전을 하던 남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하루 묵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살펴봤대요. 살펴봤는데 남자가 차에 내려가지고 봤는데 밑에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무슨 강이 있대래. 밑에 무슨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보니까 어린 애 두 명이랑 어떤 어른 한 명이랑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어른 한 명은 남자였어요. 그 아이들의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 두 명은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고 어른도 같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어른한테 그쪽으로 한 가보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더래. 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어른한테 물어봤대. 아저씨 여기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뭐 물어봤대. 근데 그 아저씨는 어떻게 손짓을 말을 안 해. 아저씨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더라고요. 방향을 가리켜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라는 약간 그런 손짓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커플이었으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아저씨가 그 남자가 가르쳐줬던 그 방향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 강이 있고 아주 하룻밤 묵기 좋은 자리였대요. 바로 앞에 강도 있고 그 시원하고 이런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커플은 베네꼴에 놀러왔던 그 커플은 텐트를 치고 밥을 하고 고기를 굽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하고 애 두 명도 자기 그 쳐놓은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더래요.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때 밤이 늦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커플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 근데 고기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만 먹기 그래가지고 저 애 두 명이랑 아저씨 한 명 아저씨한테 좀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삼겹살이랑 상추랑 마늘이랑 쌈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아저씨하고 애 두 명 있는 그 텐트 쪽으로 갔대. 갔는데 아저씨 이거 삼겹살 우리 먹기에 좀 양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좀 드세요. 애들하고 같이 드세요. 줬어. 근데 아저씨가 뭐랬냐면 고맙다는 말은 전혀 안 하고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놓고 가래. 고기를. 고기를 그냥 놓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커플 중에 그 남자는 기분이 나쁜 거라. 사람이 성의가 있는데 최소한 좀 고맙다는 말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하고 그냥 놓고 가세요 이런 말 하니까 내심 좀 기분이 상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저 아저씨 좀 이상하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고기를 가서 직접 가서 줬는데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 그냥 놓고 가란다. 어, 진짜 저 아저씨 좀 기분 상한다. 그 여자는, 아, 그래, 아, 그래. 우리 아침에 또,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김치찌개 해 먹고, 또 고기 또 굽을 건데, 내일 아침에는 저 아저씨도 주지, 저 아저씨하고 저 애들 주지 말자. 어, 이런 식으로 뭐 말하고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그리고 커플은, 어, 밥을 다 먹고, 잠을 잤어요. 커플들이랑 텐트 안에서. 그런데, 자고 있는데, 남자가 깼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깼어요, 남자가. 밖에서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를 깨우는 소리 같대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어나래. 얼른 일어나래. 그리고 이 남자가 왜 밖에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보고 자꾸 일어나라 하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갖고 그 남자는 옆에 여자친구를 깨워가지고, 밖에 누가 우리 깨운다. 한번 나가보자. 그 밖에 텐트 밖으로 나갔는데, 텐트 위에 물이 엄청나게 차 있더래. 물이. 물이 차 있더래요. 텐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커플들이 안 일어났으면 저랑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물이 찼다는 말은 잠든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물이 찼던 이유는. 근데 그 커플들은 빗소리도 못 듣고 계속 잠이 들어버리니까 밖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거라 그냥. 안 되겠다. 우리 위험하다 해가지고, 뛰쳐나왔어. 우리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커플하고 그 위쪽으로 뛰쳐나왔어. 위쪽으로 뛰쳐나오니까, 또 그 우리 텐트 친 장소, 물이 순식간에 또 잠겼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그만큼. 잠겼어요. 근데 그 커플들은 뭐라 했냐면, 그 아저씨랑 그 애들 두 명. 그 아저씨랑 애들 두 명은 어째? 그래 된 거라. 애들 두 명은 어째? 잠겼어, 보니까. 그 아저씨하고 애 두 명이 묵었던 그 텐트가 완전히 잠겼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물이 순식간에 또 올라찼어. 그러니까 그 위쪽에 그 커플들이 타고 온 그 차, 그 자동차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찼어. 또 시동을 걸렸는데 고장이 났어, 또. 시동이 또 안 걸려. 여길 벗어나야 되는데, 물이 차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겠죠.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가지고, 그 기사가 왔겠죠. 긴급 출동,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견인을 했죠. 차가 고장났으니까 견인을 해갔죠. 견인을 하고, 그 커플 두 명은 그 견인 기사하고, 보험사에서 나온 견인 기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정비소에 이동을 하겠죠. 근데, 커플 두 명하고 그 견인 기사하고 무슨 대화를 했냐면요. 무슨 대화를 했냐면, 견인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견인기사가. 아니, 저 밑을 어떻게 내려갔어요? 저기 옛날에 물이 잠겨가지고, 어떤 남자랑 애들 두 명이랑 사망했는데? 저게 몇 년 전에 실제로 물이 차가지고요. 남자 한 명이랑 애 두 명이랑 실제로 사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출입 금지예요. 근데 저 밑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커플 두 명은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아무 말을 못했대요.